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만 주시고 그 뒤로는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설령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 해서 당장에 내쳐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지도 않으셨지요. 마침내는 열매로 나올 것을 기대해 주었고 믿어주셨습니다. 사실 때로는 변화의 열매가 너무나 더딘, 아니 열매가 맺힐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영혼들도 있지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또 주었는데도 여전히 싹이 틀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러한 영혼들을 볼 때도 저 영혼도 언젠가는 실한 열매로 나오리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했습니다. 중심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어주었지요. 이러한 마음이었기에 또 기다려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냥 기대하며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대신 공의를 쌓아주었지요.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또 먹였으며 갈수록 더 큰 권능으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쉼 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조그만 싸구 김이라도 보이면 저는 그들 자신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실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했지요. 결국은 실하고 큰 열매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악이 있고 단 한 가지의 선이 있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에게서 아홉 가지 악을 본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 가지의 선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한 가지의 선이 둘로 셋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키워주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실한 열매여도 이렇게 키워나가면 마침내는 실한 열매가 되리라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저의 기쁨은 오직 하나,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한 열매로 아름답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것을 믿고 기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 목자의 마음을 느끼셔서 꼭 그와 같은 열매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